사도행전 10장 10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를 한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대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인간들이 자손된다고 많이 퍼지게 됐는데, 그때 유대인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왜 선택하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사는 걸 보면서 다른 민족들도, 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잘 사는구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보다도 세속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았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넬료라는 사람 로마의 사람인데 이스라엘 와 있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섬겼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에서 이탈리아 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의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 주목하여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상달하여 기억되어 하신 바 되었으니 지금 내가 지금 사람들 욕바에 본 베드로와 시몬을 청하라. 이방인인 저희들 한국 사람이, 이방인인 미국 사람이, 이방인인 독일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오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해 유대인들이 복 받는 걸 보고 못 따라와서 같이 이방인도 복 받게 되기를 바랐는데, 이제 하나님 유대인을 선택했는데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버림받고 그랬는데, 이제 동전 10장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푼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 사람인데 성경 어디에도 한국 사람이 된 기록이 없는데 이방인의 때가 돼서 이방인들을 맞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죄사함과 구원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에 이르기를 위하여 유대인들을 선택해 유대인들이 복을 주시는 걸 보면서 이방인들이 같이 따라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랬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거슬에서 포로를 되어 잡혀 나가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고넬료를 로마 이탈리아 대회 그 백부장 고넬료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해 고넬료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이 임해서 한국 사람도 이방인이고 뭐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복, 구원의 복을 입을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제 시작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이루어지는데 우리 이방인이지만 죄사함을 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고넬료 이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한큰 역사가 일어났고 전 세계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 어떤 율법에 매여 있는데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율법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역사 이런 게 너무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선교회를 통해 특별히 하나님 역사에서 가는 곳마다 많은 민족들이 많은 나라가 많은 사람 구원받고 이런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현재 저희 선교회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에 다니며 참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저희 선교를 통해 일하시는 거볼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희 선교 안에 있으면서 가장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데, 죄사함 받고는 하나님 제 안에 일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하나님 은혜 입어 첫 이방인의 길을 열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만 아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 구원을 베푸셔서 저희 아버지도 구원을 받으시고 누님도 구원받으시고 형님도 구원받으시고 동생도 구원받고 조카도 구원받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제 저들이 이번 집회를 하면 특히 교회를 다녔지만은 어떻게 재산받는 그 전부 늘 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많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도 기뻐지만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성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하는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어제까지 제가 말씀, 어제 전부터 우리 박영국 목사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은혜로운 말씀됐고 또 앞으로 좀 더 이제 박영국 목사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때가 돼서 벌써 고넬료 시대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왔는데 우리 이방인들 세계 모든 민족이 우리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